차례대로 뚜껑을 덮어주면 완성입니다. Hello, Sunny. 킹크랩 맛살로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. 손으로 하나하나 찢어주는 것보다 칼날로 이렇게 살살살 결대로 풀어주면 더 쉽고 빨라요. 잘 모아서 1cm 길이로 종종 잘라주세요. 양파는 꼭지 부분을 잘라내고 겉껍질을 벗겨주세요. 반 자른 다음 0.5cm 폭으로 채 썰어주고요. 다시 돌려서 0.5cm 폭으로 잘라주세요. 굵게 다져주는 거예요. 양파랑 게살의 비율을 이 정도로 만들어주세요. 볼에 양파를 담고 게살도 담아주세요. 와사비는 먼저 마요네즈에 풀어서 넣지 않으면 어느 누군가가 와사비 폭탄이 맞게 돼요. 마요네즈를 조금만 넣어 먼저 잘 풀어주세요. 마요네즈까지 넣은 볼에 와사비 섞은 마요네즈도 넣어 섞어주세요. 여기에 허니 머스타드도 조금 넣어주면 산뜻하고 달콤한 맛이 더해져요. 골고루 섞이도록 잘 버무려줍니다. 모닝빵을 반 잘라줄게요. 빵은 사와서 바로 먹을 것 아니면 냉동했다가 사용하세요. 냉장하시면 빵이 좀 딱딱해지는데 냉동하셨다가 해동하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. 뚜껑과 바닥 부분을 분리해서 놓아주세요. 허니 머스타드를 조금씩 짜주고 잘 펴서 발라주세요. 후추를 잊을 뻔했어요. 후추로 마무리한 다음 잘 섞고 빵 위에 크게 한 스쿱 정도 올려주세요. 뭐좀 이렇게 흘리면서 담는 거죠?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차례대로 뚜껑을 덮어주면 완성입니다. 냉장고에 두셔도 2, 3일은 빵이 굳지 않으니 넉넉하게 만들어서 아침으로 드세요.